자, 그럼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좀 3거래 연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마무리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강하고 거기에 따라 아시아 증시가 함께 동반 상승을 해주고 우리나라 역시 지금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좀 지수 자체가 좀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양호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지금 뭐 4거래, 3거래 연속으로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저항대가 좀 작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최고점 자리가 2668포인트고 최저점 자리가 2482포인트인데 딱 중심 가격이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575선 중심 가격에 이어지다 보니까 기술적인 저항 자리에 좀 놓여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는 매수로 들어왔습니다만 지금은 소폭 매도 전환되면서 기술적 저항 라인에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단기 저항에 따른 좀 일시적인 좀 음봉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결국 이번 주 후반에 있는 PC 물가 지표라든가 고용 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관망세가 이어진다고 해서 큰 조정을 우려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은 여러 가지 테마주들의 순환매도 이어지고는 있으나 다른 업종 순환매들이 잘 나타나주면서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업종들의 순환매가 잘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수는 좀 쉬어갈다 하더라도 오히려 종목들의 탄력도는 훨씬 더 좀 양호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실적 대비 종목들의 업종 순환매는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종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을 살펴보신다라면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도 좋았고 계속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다음으로는 로봇 섹터라든가 바이오 섹터들 중심으로 순환매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AI나 로봇 바이오 또 다음 턴을 한번 기다려보면서 좋은 수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